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제가 또 아침말백 영상을 봄에 찍고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업데이트된 저의 가을 버전 아침말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 구역에 한 보부상 한 호기심 천국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문독자들한테 꿀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바리바리 챙겨왔으니까요. 영상 한번 시작해볼게요. 짠! 요게 저의 바로 가을 데일리 백인데요. 예쁘죠? 자, 색감이며 이 디자인이며 그냥 완전 제 취향이라가지고 저 이거 신상 나오자마자 결제한 그런 가방인데 보부상을 위한 완전 빅백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또 우리 보부상들 나눠서 막 파우치에 요것저것 담아서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파우치별로 크기별로 나눠서 갖고 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수납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이게 어떤 가을의 아웃핏이랑도 조금 잘 어울리고 특히 이게 그냥 핸드백처럼 이렇게 들어도 되고 아니면 숄더백으로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 끈 길이를 더 늘리면 아예 크로스바디 느낌으로도 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곳곳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은장도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골드로 뭔가 디테일이 들어갔다 하면 약간 좀 너무 가을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365일 좀 데일리백으로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지난 저의 왓츠마이백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분크에서 구매했던 고민형 키링이거든요. 근데 여기랑도 색감이 아주 찰떡 콩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계속 달고 다니고 있고 오늘 나 약간 세트 느낌으로다가 너무 브라운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다니는 소지품들 하나씩 싹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저의 핸드폰인데요. 저는 똑같이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핸드폰 케이스 바꾸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케이스티파이 제품이고 이렇게 생긴 이나피 스티커 케이스예요. 근데 화이트 앤 블랙 색상이라서 그렇게 막 너무 화려하다, 너무 어지럽다 이런 느낌 아니고 적당히 조금 눌려져 있지만 나는 그 와중에도 키치함을 잃지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뭔가 제가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꽂혔던 그런 디자인이라서 저는 이거를 갖고 다니고 있어요. 예쁘죠? 나온 김에 바로 여기 붙어있던 이 스티커도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럽 데디라는 브랜드의 그 화면 닦기용 스티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냥 방금처럼 그냥 항상 여기에 붙이고 다니면 접착력이 진짜 좋아서 저 이거 벌써 한 3주째 붙이고 있는데 떨어질 위험 없이 이렇게 끝에를 살짝 잡아서 이쪽 분홍색 면으로 이렇게 잡고 닦아주는 거예요. 핸드폰 아주 깔끔스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나온 김에 핸드폰 관련된 액세서리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짠! 요거는 그 거울이나 뭔가 이렇게 TV 이런 데다가 딱 붙여가지고 핸드폰 고정시킬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 이나피 케이스 자체가 맥세이프 제품이라서 여기 뒤에 이거를 이렇게 탁 붙이잖아요. 요즘에 막 릴스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단체 사진 아니면 나 혼자 뭔가 셀카를 찍고 싶은데 좀 먼 거리에서 뭐 전체 아웃핏을 찍고 싶다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벽이나 이런 거울 같은데 이렇게 탁 붙여주는 거. 대박이죠. 뺄 때는 핸드폰 먼저 떼주고 여기 밑에 고리를 잡고 위로 이렇게 슝 이렇게 떼주면 됩니다. 저도 이거 이제 인플루언서 친구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추천해줘서 저도 약흥민수 하느라고 이거를 사봤는데 진짜로 활용도가 높기도 하고 특히나 여행 갈 때 이럴 때 너무 쓸모가 많을 것 같아서 이게 브랜드가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이룸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 중입니다. 지갑은 짠! 이거 드는데 이거 지난 왓츠마이백에도 나왔고 아마 그전에도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벌써 2년째 사용 중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잔잔바리 제품들은 좀 자주 구매하고 자주 바꾸는 편인데 이렇게 고가의 제품은 최소한 한 3년은 쓰자 이런 마인드로 좀 오랫동안 써도 질리지 않을 만한 컬러와 디자인을 구매를 하는 편이 저는 이렇게 좀 안에 들고 다니는 쿠폰, 뭐 명함, 현금 이런 게 있어서 항상 그런 카드 지갑을 사용 중이에요. 디올의 이 문양도 그렇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살짝 물 빠진 이런 와인빛? 이런 포도빛깔을 좋아해서 저는 이거 아직도 너무너무 잘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저한테 절대 빠질 수 없는 음악! 에어팟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 인데오스페라무스 저번 왓츠마이백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 제품 말고 똑같은 이런 파우치 형태인데 흰색에 실크로 되어 있는 그리고 플라워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정말 잘 쓰고 있다가 가을 되니까 이제 그게 살짝 너무 춥시춥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이불 자락 같은 느낌이 나는 이런 파우치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그 기본 사이즈도 들어가고 이렇게 큰 사이즈도 다 들어가서 좀 만능으로 이렇게 공간이 넉넉한 파우치예요.
저는 진짜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 그냥 꼭 에어팟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베이지 하나 구매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다 너무 브라운 인간이잖아. 제가 화장품은 항상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약간 순서를 바꿔서 화장품 외에 기타 등등 소지품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자그만한 파우치에다가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데요. 우선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스케줄러용 다이어리는 쓰는데 진짜 그 빼곡하게 일기처럼 쓰는 형태의 일기장이죠. 그런 거는 사실 안 썼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뇌를 조금 활성화시키려면 사람이 기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 항상 막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다 보면 되게 휘발성으로 다 기억이 날아가고 오늘 내가 하루 뭐 했지? 난 어떤 감정을 가졌지? 이런 거를 좀 되새기는 것보다는 피곤한데 그냥 자자 하고 자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런 식으로 뭔가 빼곡하게 일기를 적어두니까 뭔가 나만의 굉장히 소중한 기록을 남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기도 하고 진짜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 뭐 했는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구매를 할 때 이것도 친구한테 추천을 받은 건데 줄이 끝까지 가 있어서 빼곡하게 쓸 수 있는 게 뭔가 보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폴라로이드 같은 거를 붙이고 싶은 날, 사진 붙이고 싶은 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여기 맨 뒷장에는 이런 식으로 스티커나 원하는 얇은 종이들을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이거는 펜코의 펜인데 진짜 귀엽죠. 근데 이걸 뒤를 딱 끼우면 나름 길어져가지고 너무 그립감이 불편하진 않고 그냥 밖에서 가끔씩 뭐 쓸 일 있다거나 사인해야 된다 이럴 때 펜 우리 하나쯤은 꼭 들고 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저는 이 펜코의 미니 사이즈 이거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것도 이건 약간 직업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갖고 다니는 게 더 큰데 이것도 미니미한 칼이거든요. 여기를 살짝 올리면 이렇게 칼날이 나와요. 근데 항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친구들 선물도 많이 주는 편이고 어떻게 좋은 걸 많이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밖에서 칼이 있으면 좀 요긴하게 쓸 곳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혹시몰라병으로 갖고 다니지만 실제로 쓰이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는 약간 문구용품? 생필품?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목이 벌써 아파요. 왜 오늘 이렇게 목이 아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플 때 혹은 우리 또 사람들 만날 때 입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몇 통째 쓰고 있는지 N 년째 쓰고 있는지 모를 만큼 너무 여러 번 재구매 중인 덴티스트의 그 마우스 스프레이인데요. 지금 목 아프니까 한 번만 뿌릴게요. 저는 광인이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뿌립니다. 침 나오려고 그래. 너무 많이 뿌려서. 항상 말하지만 저는 치약이든 이런 마우스 스프레이든 무조건 민트향이 아주 작살나게 좀 심해야 아 개운하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 만날 때는 이런 게 좀 필수템이기도 하고 우리 한식 먹으면 저 또 한식 러버잖아요. 그래서 한식 먹으면 약간 입 찝찝하고 이럴 때 한 번씩 뿌려주면 정말 개운하고 냄새를 잘 잡아줘요. 덴티스트는 여전히 잘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귀엽죠? 면봉이거든요? 근데 이 면봉통을 친구가 일본에 놀러 갔다가 이거 너무 귀엽다고 저한테 사줬는데 자세히 보면은 엄청 귀여운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핑크, 하나는 갈색. 사실 이거 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나서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그냥 기분 전환용으로 이거를 다 쓰고 나면 그냥 이 안에는 그냥 공병으로 다른 거 넣어 다니기에도 좀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요즘 잘 들고 다니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필수 데이타임 영양제라고 할게요. 아침에 먹는 영양제는 따로 뭐 유산균이나 뭐 등등 있고요. 이거는 낮에 이제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낼 때 꼭 챙겨나가는 삼총사. 이것도 제가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우선 프레스샷.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비타민 B의 함량이 정말 높은 제품이라서 위에를 꾹 누르면 분말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밑에 액상이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요거를 먹었을 때 가장 빠르게 뭔가 컨디션이 확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서 여행을 갈 때나 오늘 스케줄 좀 빡세다 할 때 무조건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콤비타의 마누카 허니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촬영도 많이 하고 약간 열을 내면서 말을 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목이 좀 잘 나가요. 근데 이런 꿀 같은 거 먹어주면 확실히 그런 것도 좀 잠잠해지고 이게 면역력에 정말 정말 좋대요. 그리고 맛도
있어가지고 당 빡 채우기 좋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좀 당 떨어진다 이럴 때 먹기도 좋아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바이타이 뷰티의 슈퍼 레티놀인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저의 그 이너 뷰티템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맨날 먹으면 뭔가 전반적으로 얼굴의 안색이 좀 환해지고 맑아 보이고 막 그 칙칙한 느낌을 확실히 없애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영양제를 먹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짠! 제가 데일리로 갖고 다니는 저의 반지함 같은 건데요. 이거는 아비아모아 제품이고 그냥 이런 파우치 제품 살 때 껴주는 브랜드 꽤 많잖아요. 전 진짜 참 요런 색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귀걸이는 빼먹고 나가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반지를 잘 까먹더라고요. 이렇게 데일리로 낄 수 있는 반지. 그냥 어떤 착장에도 크게 튀지 않는 요거는 파치먼트의 반지고 요거는 노말리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드한 기본 액세서리 누군가한테는 기본이 아닐 것 같기도 하지만 두 개 정도씩은 꼭 담아가지고 파우치에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메인 파우치라고 할 수 있는 요거는 저의 마리떼 파우치인데요. 보면은 이 네이비 색감이 약간 뭐 가을스럽기도 하고 좀 따뜻한 보슬보슬 거리는 촉감을 갖고 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계절에 딱 어울려가지고 요거를 요즘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고 다니는 화장품들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쿠션은 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쏙 누드 쿠션 아이보리 쏙입니다. 수정 화장용 쿠션은 무조건 너무 매트한 것보다는 제형이 블렌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촉촉한 쿠션이 잘 먹히거든요. 근데 이 얼터 쿠션이 제가 딱 그렇게 좋아하는 얇으면서도 좀 촉촉한 텍스처라서 수정 화장할 때 너무너무 좋고요. 사실 이 퍼프가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이 거울이 사각이라서 약간 불편한 건 있지만 들고 다니는 파우치 속 쿠션은 예뻐야 된다, 간지가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수정 화장용의 기능만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만족해가지고. 그리고 요거 이 어바웃톤 파우더 너무 유명하죠? 저는 1호 가장 밝은 페어 색상 활용 중이고 제가 보통 집에서도 파우더까지 싹 처리하고 나가서 더 수정 화장을 할 필요가 없는 타입이긴 한데 더울 때가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팔자 같은 데나 좀 사진 찍었을 때 안 예쁜 곳에 기름 올라오는 거 못 참거든요. 그런데 톡톡 이렇게 가루 타입이 정말 고와가지고 밖에서 수정용으로도 살짝 눌러주기 괜찮아요. 거의 이거는 그냥 이마, 코, T존 부위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뷰러. 이건 시쉐이도의 블랙 뷰러고요. 저는 다른 화장을 안 해도 그냥 뷰러 하나를 했을 때 가장 비포 애프터가 다른 사람이라서 오늘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고 나갔는데 약간의 그래도 힘은 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아이라이너나 섀도우를 그리기보다는 이 뷰러로 찝찝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파우치 꿀템인데 투쿨포스쿨의 바이로댕 듀얼 컨투어 스틱 2호 쿨 듀오. 한쪽은 스틱 쉐딩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은 스틱 하이라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즈 쉐이딩이랑 입술 외곽에 그 오버립 할 때는 꼭 이걸로 그림자 효과를 주는데 그냥 집에서 시간 없어서 대충 하고 나갔을 때 이걸로 밖에서 쓱쓱쓱쓱 그려주기 너무너무 편해요. 게다가 색상도 진짜 자연스러운 그림자색이고 연해가지고 좀 쓱쓱 대충 발라도 블렌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립 메이크업도 한번 싹 지우고 다시 바를 때 저는 꼭 오버립 따주고 이 그림자 쉐딩으로 싹싹 해주는데 큐트성이 좋아가지고 갖고 다니고 여기 반대편 이 하이라이터 스틱도 아주 자주 쓰진 않지만 그냥 밖에서 쓱쓱 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우치템으로는 이렇게 스틱을 활용해보셔라. 그리고 이제 립으로 넘어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밖에서 수정 화장할 때도 다 지우고 새로 이렇게 쿠션으로 톡톡 두드려주고 오버립을 그려주기 시작해요. 이거는 뭐 맨날 그날 뭘 발랐냐에 따라서 이 오버립 베이스 색상이 달라지는데 오늘 바른 립 펜슬은 노베브의 브릭 베이지라는 이런 립 펜슬이에요. 그냥 딱 가을에 데일리하게 갖고 다니기 좋은 브라운 느낌이 나지만 너무 진하지 않은 컬러라서 요거를 베이스로 발라줬고요. 그리고 이건 듀얼 타입이라서 여기 반대편에는 그림자를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쉐딩 컬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요즘 진짜 잘 쓰는 립들인데 뭐부터 보여드리지? 립은 정말 많기도 하고 너무 자주 바꿔서 그날그날 무드에 따라서 다 바뀌는데 이거는 헤라의 체리쉬 컬러예요. 이렇게 조금 쿨하지만 너무 가볍지 않은 그리고 너무 딥하지 않은 약 중채도의 이런 장미 컬러인데 정말 예쁘고요. 이거를 딱 바르면 사람이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면서 가을에 진짜 찰떡인 컬러입니다. 저도 오늘 안쪽에 이 컬러를 발랐거든요. 예쁘죠?
광택감도 예쁘지만 컬러가 너무 미쳐 돌아가지고 요즘에는 이거 파우치에 잘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거 딘토 줄레 라인 정말 좋아하잖아요. 요런 컬러는 풀 메이크업 딱 장착했을 때 맞춰서 바른다면 얘는 나 오늘 그냥 휘뚤마뚤 그냥 쌩얼립 약간 나는 생기만 주고 싶어 요럴 때 있죠. 딱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채도감이 느껴지는 물틴트 타입이에요. 저는 입술이 약간 푸른빛을 띄고 있거든요. 자주빛. 근데 또 쌩얼립은 자고로 막 쿠션으로 이렇게 덮고 막 뭐 꼼꼼하게 오버립하고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원래 입술 위에 막 발라야 제맛이잖아요. 저는 여쿨이지만 입술이 푸르기 때문에 요 컬러를 썼을 때 딱 얼굴 색에 잘 어울리더라. 요거는 디어달리아의 이제 블러셔인데요. 리퀴드 블러셔고 제가 좋아하는 베어리 색상입니다. 방금은 생기 있는 쌩얼립, 데일리 립이었다면 얘는 생기만 딱 주는 블러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되게 정교하게 막 이 영역을 잡아가면서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톡톡 볼에 올린 다음에 손으로 대충 뚜들뚜들 해도 그냥 대충 예뻐져요. 그리고 얘가 컬러가 그렇게 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맨 얼굴에 발라도 적당한 생기만 딱 올려주거든요. 아이섀도우로 발라도 큰 손색이 없는 데일리한 좀 생기만 올려주는 컬러라서 이것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저의 향기템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저는 진짜 그 계절마다 떠오르는 향기들 그런 향기템들을 무조건 바꿔가지고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데 이제 이렇게 두 개 보여드릴게요. 얘는 핸드크림이거든요. 얘가 아닐로라는 브랜드의 엠버 528 핸드크림인데요. 핸드크림이 보통 흰색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베이지빛을 띠고 있고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어떤 향이냐면 우선 유자, 패출리, 시더우드, 편백수 이런 향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젖은 땅인데 거기에 되게 싱그러운 유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젖은 땅이랑 유자랑 합쳐둔 향기가 바로 이 향입니다. 아무튼 편백수가 이렇게 쫙 깔려있는 젖은 땅에 피어있는 패출리, 유자. 아무튼 이거 향이 기가 막혀요. 또 향수 빠질 수 없죠. 이건 템버린즈 브라운이라는 향인데 이게 11mm로 좀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진짜 파우치에 이렇게 쏙 갖고 다니기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혹시 나는 템버린즈 향들 좋아한다 하시면 이 사이즈로 겟하시는 것도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바닐라 향이 나면서도 약간 가죽향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머리 앞은 너무 강한 센 가죽향이 아니라 바닐라 향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가죽향이라서 그냥 딱 가을에 굉장히 분위기 있으면서 잔잔하고 좀 사람이 진중해 보일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취향을 가졌을 것만 같고 그런 무드가 느껴지는 향입니다. 이거는 성별 가리지 않고 모두한테나 잘 어울릴 법한 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잔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약간 파우더리하게 남지만 머리 아픈 파우더리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살냄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남아서 가을 향수 못 쓸지 하고 고민하셨던 분 있다면 저는 이거 브라운 추천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건 향기템은 아니지만 제가 플루보아라는 브랜드 좋아하는데 제가 얼마 전 선물 추천템에서 그 디퓨저도 추천했을 만큼 너무 제품이 다 좋은 그런 브랜드예요. 이게 모이스처 멀티밤이라고 해서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걸로 립밤을 발라도 되고 또 환절기에 살짝 각질 뜨는 부위 있죠. 그런 데는 손으로 발라서 톡톡 두드려준 다음에 수정 화장하면 확실히 각질도 눌러주기 때문에 환절기에 아주 필수템이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리치해서 유분감이 많이 돈다거나 기름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고 굉장히 얇게 유분막만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좀 멀티 제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쓰임새가 아주 많고 정말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잘 쓰고 있는 플루보아 멀티밤입니다. 이제 마지막 집게핀인데요. 저는 스크런치 아니면 집게핀은 무조건 갖고 다니고 365일 검정 고무줄은 항상 손목에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 옷을 입었는데 이 팔목에 있는 검정 고무줄이 안 보였으면 좋겠고 뭔가 조금 엣지 있게 묶고 싶어. 특히 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아이템 하나 있으면 확 사진이 살기 좋거든요. 요거는 가을 느낌으로 딱 해주기 좋아가지고 이건 필수템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제품인지 안 써있거든요. 요런 비슷한 느낌이면 몽독자들 뭘 사용해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네, 몽독자 이렇게 하면 안에 탈탈 털은 저의 찐 워치마이백 영상이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자, 보통 뷰티 제품들을 다룰 때는 조금 텐션이 낮게 대본도 아주 풀로 적어두고 굉장히 천천히 말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의 찐 텐션이 나와버려가지고 조리 있게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건 진짜 다 좀 예쁘고 뭔가 실용성도 있으면서 가을에 너무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릴 만한 제품들이라서 그냥 보부상 언니의 가을 가방 구경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